집에서 다들 이렇게 숯불구이 한 번씩 해 먹어봤지? 요 숯불 그릴, 요게 이제 특허를 내서 개발을 하신 건데, 이 업체에서 집에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숯불 그릴입니다. 집에서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거. 밖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화로는 실내 전용 숯불 그릴입니다. 이름은 꽈배기 그릴. 실내 꽈배기 그릴. 옥시원 11번가 G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지금 이거 오픈 행사 이벤트로 20%, 29%, 거의 30%죠? 네, 할인 행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에. 자, 숯불 실내 그릴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 그릴을 잘 보시면 이게 꽈배기 모양으로 꽈져 있는데, 기름이 숯에 그 불에 직접 떨어지지 않고 이 꽈배기 모양의 그릴을 통해서 밑에 이제 기름판으로 기름이 빠지면서 불이 붙지 않아서 숯불에 연기가 나지 않는, 네, 그런 이제 과학적인,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삼겹살을 이제 주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는데, 삼겹살 이렇게 구우면서도 실제 밑에 이제 숯불 이제 불 붙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연기가 나질 않아요. 보이시죠? 삼겹살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데 연기가 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입어가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숯불이 붙으면 같이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베란다 같은 데서 숯불 붙이시고 가지고 오면 연기가 하나도 안 나요. 네. 자, 고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끝. 아, 등심. 야, 끝났다. 소금만 살짝 찍어서 이스밥이랑 같이. 야, 응? 역시 고기는 이 숯불 향이 입혀져야 맛있어. 야, 후라이팬에다 구워먹는 거랑 진짜 차원이 다르다. 이 숯불 향이 싹 또 입혀져갖고, 이번엔 쌈장이랑 청양고추. 네, 블루빵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살 조금 빠졌어요. 네, 잘 못 먹어서. 네, 연기가 안 나죠? 이게 진짜 쓰기 좋아요. 이 연기 안 나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기름이, 이게 꽃등심에도 가운데 기름이 많잖아요. 기름이 이 꽈배기 모양의 그릴을 따라서 기름이 이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역시 고기에 밥이 짱인 것 같아. 맛있다. DJ 박영훈님 어서오세요. 연기 안 나서 좋죠. 그래서 실내용 그릴이라는 거예요. 꽈배기 그릴 쓸만한가요? 아, 이건 대박이죠. 제가 옛날에 미니 화로 제가 옛날에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좋았는데, 솔직히 그거보다 훨씬 더, 왜냐면 가격도 그거랑 한 2, 3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훨씬 크고, 훨씬 기능이 좋은 것 같아. 불만 잘 붙이면 연기가 안 나요. 이게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연기가 하나도 안 나. 곰치에 싸먹어야지. 아, 소고기 오랜만에 먹는다. 완전 맛있다.
아, 고기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숯불 향이 싹 배니까, 집에서 숯불 향 내서 먹기가 힘들잖아. 근데 숯은, 여기 이제 뚜껑이 또 달려있어요. 네. 이 뚜껑에 달려있어서 마지막에 다 먹고 나서 요 기름판이랑 그릴만 빼서 그냥 간편하게 설거지 하시고 뚜껑 닫아놓으면 숯이 다 죽어있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혼자 먹으니까 두 점씩 먹어도 되지? 나 혼자 먹으니까. 떡국이 어서 와. 고기는 또 흐름이 끊기면 안 돼. 이 곰치 쌈이 이게 기가 막히네. 향이 굉장히 좋아. 이제 고기 숯불 향이랑 요 곰치 특유의 그 향이랑 또 장아찌를 만들어서 짭짤하고 궁합이 기가 막히네. 이거 뭐 미니 화로 같은 거는 그러니까 혼남족 혼술족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는 약간 가정 있는 캠핑을 가고 싶은데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집에서 그냥 식구들이랑 간단하게 이렇게 숯불 딱 불 붙여갖고 연기 안 나니까 식구들이랑 집에서 숯불 고기 해먹기 딱 좋네요. 뭐 저 쩝쩝이야 국가대표죠. 음식은 좀 쩝쩝거렸어요. 네, 요거는 실내용 꽈배기 그릴이라고 해서 연기가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지금 오픈마켓 가시면 판매합니다. 네이버 검색에 그냥 꽈배기 그릴 치시면 실내용 꽈배기 그릴이 나와요. 아, 여러분, 불이 제대로 붙었네. 제가 아까 그 숯이 제대로 안 붙은 상태에서 고기 올려서 그런가 봐요. 이제 청양고추 안에 쌈장 살짝 발라서 이렇게 솔솔 말아서 여친이 내 입에 넣어주는 듯한 느낌적 느낌으로 아, 곰이 좋아하는 나물이 곰치래요? 제가 알기로는 곰의 발바닥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곰치라고 제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걸 못 듣고 네, 그 기술이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개발하고 만드신 분이 특허를 받으신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베라님 말이 맞긴 맞아요. 아, 그거 어쩌라고요. 나 1박 2일에서 봤다고 그렇게. 1박 2일 그 전문가 아저씨가 그 개구락꾼이었네. 그 아저씨 말 듣고 건빵도 게스트 할 수 있어요. 여자일 경우에
남자일 경우에는 내가 너랑 뭘 하고 놀아야 돼? 너랑 나랑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니? 친구야, 난요 차별하지, 참 차별하는 거 아니야. 차별은 안 해.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너 잘 생각해봐. 형이 차별한 건지 뭐 현실적으로다가 얘기한 건지 그 부분은 네가 지금 생각해서 조금만 해봤으면 좋겠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먹방 느낌이 들어요. 요까베기 그릴을 협찬해 주신 우리 대표님한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데뷔 축하드립니다 라고 닉네임 설사밤님께서 저 친구는 2014년도부터 매년 와서 데뷔 축하드려요. 김치 산 건가요? 아니, 집에서 담근 겁니다. 노노. 파비는 노노. 라스트 한 덩이 가자. 요거 한 덩이는 된장찌개 끓여 먹읍시다. 아, 이 곰치에다가 딱 이 숯불향 싹 뺀 소고기 딱 싸먹으니까 진짜 어디 뭐 가든 같은 데 온 것 같아. 최윤맘님 어서오세요. 네. 어! 뭐 하시는 분이야? 푸우님 생방을 기다렸다고요? 올 스타일 누님께서? 어디 스타일 누님이시지? 아, 정말입니까? 우리 올 스타일 누님의 300개 텅큼 팬가입 1501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통큰 팬가이고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거 300개로 통크게 팬가입 해주셨으니까 특별히 요번 한 점은 딱 이게 또 여러분들 저한테 청양고추 하나 딱 싸서 이렇게 해갖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팬가입밥과 먹으니까 더 맛있네. 네, 안에 숯이 들어있어요. 참숯이. 연기가 나지 않는 그릴입니다. 여자랑 밥 먹을 때 평소처럼 먹냐고요? 그럼 여자 앞이라고 가식적으로 아, 안녕하세요. 그럼 식사 좀, 예. 애미야, 김치가, 김치 좀 짜네요. 왜 이렇게 먹냐? 어?
밤에 잠잘 때 유튜브에서 푸우님 방송을 보는데 불 끄고 들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생생해서. 전화를 하지 그랬어 자기야. 전화해서 진짜로 내가 먹어줄 수 있었는데. 우리 올스타일 누나 저기 뭐 나 뭐 먹는 거 좀 듣고 싶어? 바로바로 내가 딱 씹어줄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잘 모르시는데 삼겹살만큼 기름 많이 떨어지는 게 등심이에요. 꽃등심. 가운데 기름이 뭉쳐있어서 기름 엄청 많이 떨어져. 지금 고기에서 나는 연기 외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순연기가 안 나네요. 그리고 고기가 숯상에 싹 배지 숯 위에서 올라오는 연기 냄새가 막 그렇고 그 막 맡기 거북한 냄새가 나지 않거든. 지금도 계속 있어요. 식도염 있어요. 근데 많이 약 먹고 하니까 많이 호전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발열도 나고 응급실 실려갔었어요. 자, 이제 가운데 커팅을 싹. 정치랑 건강은 비례하지 않나 보네요. 네. 맛있다. 역시 고기는 집에서 혼자 몰래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맡고 아 저 새끼 지금 장난하나 이 시간에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기서 오는 자기 만족 엄청나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사실상 원룸에서 구워 먹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 꽈배기 숯불 그릴을 원룸에서 불을 딱 지빈 다음에 창문을 방충망만 닫아놓고 살짝 열어. 옆집 혼자 사는 아저씨랑 윗집 혼자 사는 노처녀 누나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거지. 이 냄새를 맡으면 윗집은 저녁에 다이어트 하려고 고구마 두 개랑 닭가슴살 반 개를 먹은 상황인데 이 냄새를 맡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제 아침 출근길에 만나면 서로가 되게 불편한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지. 그래서 얄미운 윗집 누나, 짜증나는 옆집 삼촌을 공격할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 확실히 숯불의 부위로 이렇게 먹으니까 많이 들어가네. 소고기는 원래 반근 이상 못 먹거든. 진짜로. 오늘 750g인데 한 덩이 남았으니까. 세상손님 그럴 땐 집에서 숯불구이를 해버리세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내 대각선 여기 4층 사시는 테라스에서 맨날 고기 구워 먹는 분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숯불구이 딱 하니까 거짓말 아니라 30분 전에 나오셔갖고 지금 고기 구워 드시고 계셔. 진짜 싫어요. 저 집은 특이한 게 어떻게 저렇게 맨날 고기를 구워 먹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오늘 또 미세먼지도 없잖아요.
예, 생방송입니다. 아, 역시 고기는 숯불에 구워 맛있어. 아, 녹방을 보셔야 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미세먼지 모르고 살았죠. 고기에 술도 좋지만 고기에 밥이야. 진짜 맛있어. 전문점을 운영하시는데 낮에도 구워 드셔. 가끔 낮에도 구워 드시는데. 아, 곰칫장 하죠? 고기 먹을 때 필수지. 어, 뜨거. 야, 무슨 애님 어서오세요. 야, 보면 마지막 한 입까지 타질 않네. 이게 확실히 그을리지가 않으니까. 은은한 불에다 오래 구워 먹을 수 있어서 좋네. 안에 숯이 그대로 살아있어. 네, 몸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몸이 좀 만족하고 일이 좀 있고 그래갖고. 떡심. 아, 뜨거. 응, 우유 걸린 맛 오세요. 네, 유튜브도 뭐 다음 주부터 또 하나씩 천천히 해야겠죠? 한 컵 먹고 이렇게 빼. 그냥 요 뚜껑을 딱 닫아서 고리를 싹 채워줘. 고리를 싹 채워주면 불이 꺼진다는 거.